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36시간 휴전을 약속했지만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를 공습했고 이 공습으로 군인 60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건물 곳곳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의 최근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임시기지로 쓰이는 도네츠크 북부에 로켓 공격을 벌여 6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던 자국군 임시 숙소가 폭발해 수십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공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Мы знаем, что им верить ніколи не можна, бо це підступні вороги. І ми їм ніколи не віримо. Ви самі чуєте, бачите, яке перемир'я вони хочуть, коли стріляють вон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을 기념하자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에게 36시간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정한 휴전 기간은 7일 밤 12시까지로 종료됐지만 36시간 동안에도 포성은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Але реальність – це російські снаряди, які знов били по Бахмуту та іншим українським позиція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발표한 휴전 이후 최초 3시간 동안에만 러시아군이 14번 우크라이나 진지를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